안녕하세요, 눈쟁이입니다. 지금 이 방이 카메라에서는 기존에 보던 방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게 나오는데 지금 저는 이사한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컨텐츠 바로 오랜만에 제 게임 컴퓨터 새로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왜 새로 만든다고 하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들에서 좀 부품들이 많이 바뀌어요. 업그레이드 느낌보다는 새로 맞춘다 라는 느낌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바로 부품들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을 겁니다. 라이젠. 눈쟁이 메인컴을 인텔에서 라이젠으로 바꿀 줄을 몰랐습니다. 저 라이젠 1세대도 솔직히 게임용으로는 못 믿어가지고 그때 송출용으로만 1800X 사서 사용을 해봤었고 그때 라이젠 처음 1세대 딱 써보고 송출 진짜 막 캡처보드 막 안 되고 오디오 막 나갔다 들었다 하고 막 잡음 생기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때 라이젠에 한번 탁 대인 뒤로 이거는 쓸 물건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라이젠을 안 썼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4세대 라이젠 4세대가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롤에서는 못 비빌 것 같아가지고 라이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라이젠 9 5900X 아닙니다. 5950X입니다. 최강의 라인업. 제가 이 게임컴을 바꿀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바이오스 안정화가 진행이 안 됐고 라이젠 4세대에 맞게 조금 최적화된 신규 메인보드 라인업들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나오면 그냥 바꿀까 싶었는데 이사 온 김에 뭐라도 아예 떼버리고 할 거라서 시스템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의 B550 터프 플러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MSI의 X570 ACE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이제 바이오스 최신 된 걸로 다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그 3200 오버로 오버클럭도 되고 그 WHEA인가 그 오류 뜨는 거 그것도 지금 저 ACE 보드에서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할까 싶었는데 저건 이제 송출검에 장착이 돼 있어서 떼서 이렇게 막 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송출검에는 캡처보드를 두 개를 장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슬롯이 하나 더 있는 거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게임컴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의 B550, Unify X 그리고 ASUS의 X570 다크 이오로 둘 중에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SSD를 뭘 쓸 거냐면 PCI Express 4.0이 지원이 되는 최강의 SSD 삼성의 980 프로 그리고 또 PCI Express 4.0 SSD 하나 더 시게이트의 파이어쿠다 520 요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B550 칩셋에서는 PCI Express 4.0 SSD 4배속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속도로 두 개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B550 칩셋 같은 경우는 칩셋에서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SSD를 두 개를 사용하려면 얘는 PCI Express 4.0 4배속으로 작동을 하고 얘는 이제 두 번째 꽂을 거니까 PCI Express 3.0 4배속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둘 다 4.0으로 써야 이제 나중에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썼을 때도 이득을 볼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는 B550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버리기로 하고 X570 유니파이를 구매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X570 보드 같은 경우는 칩셋 단에서 PCI Express 4.0 지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PCI Express 4.0 SSD 여러 개를 장착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이 뭐예요? 팬이 달려있어요. 칩셋 팬. 근데 그게 크게 시끄럽진 않지만 가끔씩 돌아갈 때 좀 거슬릴 수가 있긴 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칩셋에 팬이 달려있지 않은 제품을 골라야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ASUS의 X570 다크 이오로 같은 경우는 그 칩셋 팬이 안 달려서 나옵니다. X570 칩셋을 가지고 있는 보드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튼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임시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보드를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SSD도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뭘 사용을 할까 하다가 AMD 같은 경우는 어차피 3800에 CL14 정도는 16기가 두 개짜리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냥 32기가 보시면 16기가 두 개 32기가 메모리로 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원래 인텔에 사용하던 3800에 CL14짜리 고수율 램 이걸 사용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원래 쓰던 램을 쓰다가 혹시나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더 해보고 32GB 메모리가 동일한 램오버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게임들에서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거나 하면은 넘어가 보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조립에서는 8GB 두 개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3080 터프입니다. 근데 저번에 RTX 3090 사용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하실 텐데
그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롤만 하기 때문에 굳이 RTX 3090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3080을 사용을 할 거고요. 사펑 나오고 좀 하다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제 RTX 3090을 구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파워는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시소닉의 프라임 TX 1080 플러스 티타늄 끝판왕 파워죠. 제가 구매해서 게임컴에 계속 사용을 했던 파워고 전혀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거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원래 게임컴에는 뭘 썼었죠? 모라 구열 외장 라디에이터 해가지고 커스텀 순행을 땡겨서 썼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인텔 램하고 CPU를 좀 극오버를 땡기면 이제 안정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온도가 커버가 안 돼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던 거고,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CPU를 그 정도까지 제가 극오버를 땡길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최대한 간소하게 세팅을 하고 싶어가지고 모라 같은 경우는 그냥 벤치마크 할 때만 쓰도록 하고, 실제 게이밍 시스템에는 일체형 순행 혹은 커스텀 순행을 하더라도 좀 간편하게 세팅을 할 겁니다. 아틱의 리퀴드 프리저 2 360mm 순행 쿨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크라켄 같은 거 쓰면 되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순행을 가지고 오냐. 여러분, 일체형 순행이라고 하면 보통 라디에이터 두께가 27mm입니다 한 보통 그 정도 선에서 노는데, 이 제품은 라디에이터 두께가 38mm입니다 일체형 순행인데도 라디에이터가 커스텀 순행들에 쓰는 제품들 중에서도 좀 두껍게 나온 그런 것처럼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두껍다는 거는 동일한 360mm라도 방열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고, 뭐 그냥 수치상으로만 계산했을 때 일반적인 27mm 라디에이터랑 비교했을 때 한 40% 더 넓은 방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방열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온 유지도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이 제품 단점 같은 경우는 최대 펌프 속도가 2000rpm 수준으로 조금 낮아요. 크라켄이 2700이었나? 보통 한 2000 중반 정도 될 텐데 이 친구는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국내 판매 제품이 아직 아니에요. 아틱 같은 경우는 대한 케이스가 공식 수입사일 텐데 아직까지 이 아틱 프리저 2를 안 들고 들어왔어요. 왜 안 들고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제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아직까지 안 들고 들어왔고 실제 글로벌 워런티도 2년밖에 안 됩니다. 상위권 순행에서는 크라켄이 6년이고 커세어가 5년이에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보통 다 5년이고 초저가 순행이 3년입니다. 2년이라는 거는 AS 기간이 좀 많이 짧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지만 여튼 단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장점 하나 더 있구나. 보시면 팬이 달려 있습니다. 워터블럭에. 그래가지고 전원부 쿨링을 좀 할 수 있어요. 뭐 램 쿨링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원부 쿨링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팬 같은 경우는 이미 인증이 돼 있는 아틱의 P12 팬, 140mm 라인업은 P14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송출컴 조립했던 그 컴퓨터 띄우는 그 케이스, 서멀테이크의 코어 P3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컴도 이제 책상에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고, 케이스 설명은 뭐 이전에 송출컴 띄웠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 함 달아가지고 띄워서 쓰려고 이 케이스를 산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를 측면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360mm 뿐만 아니라 420mm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 제가 이거 예전에 송출컴 할 때 왜 이거 게임컴에는 같이 안 했냐면 이 케이스 단점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달면 글카 길이가 진짜 조망만한 글카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송출컴 같은 경우는 뭐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이 달려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3열 순행이 달려있어도 게임컴 같은 경우는 글카를 긴 걸 박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면 요거를 달 겁니다. 바이크스키의 라디에이터를 요렇게 달리던 거를 요렇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90도 돌려주는 브라켓입니다. 요 브라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하면 옆부분에 공간이 남아서 글카를 장착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장착을 안 해봐서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품 설명 전부 끝났고요. 바로 조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립이네. 내가 이번 젠3 리뷰하면서 이걸 말을 안 했네. 아니, 하위 라인업은 그렇다 쳐도 이거 박스가 다 통일이 돼가지고 원가 절감 뭐예요? 하위 라인업 5600X는 여기 쿨러들이 있어서 그냥 쿨러 받고, 아닌 애들은 그냥 이렇게 종이를 받아가지고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좀 상위 라인업을 샀는데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긴 해요.
그리고 그것도 말 안 했네. 소켓. 소켓 장착하는 거 나 이번 벤치마크 할 때 핀 몇 개 구부러 먹어가지고 핀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씨. 다이얼 안 돼 있으면 그냥 막 문법 오지게 돼버려가지고. 이번 세대가 AM4 소켓 마지막이고 다음 젠4? 그때는 소켓이 바뀌니까 제발 좀 가드를 넣던지 해가지고 문법이 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 포장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저가형 수냉쿨러의 상징이 이 쿨러에는 달려있네요. 이 보호하는 비닐. 상급 수냉쿨러는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 커버가 돼 있고 서멀 그리스가 보통 발라져 있죠. 야, 라디 개 두껍다. 진짜 두껍네요. 보통 보던 라디에이터 두께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오, 그리고 나사 전부 다 체결이 돼 있네요. 상단 수냉 기준으로 코스도 패브릭 처리도 돼 있네요. 여기 이제 전원부 팬이 달려있네요. 밑으로 쐬지는 구조는 아니고 옆으로 바람이 나가는 구조. 위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옆으로 이렇게 뿜뿜 해주는 구조네요. 끝부분은 여기 두 개 다 금속, 그리고 여기도 금속. 근데 고정형입니다. 90도 막 꺾여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고.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케이블 이거 하나만 끼면 되는 건가 본데요? PWM 펜, 이거 워터블럭에 있는 이 핀 하나? 서멀 그리스는 MX4입니다. 요즘 가품사 때 시달리고 있네. 이건 당연히 진품이겠죠? 아, 여기 제품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제가 사용하는데 필요 없는 거 다 빼겠습니다. 최대한 무게를 줄이고 가볍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강화율이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D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써보다 보니까 D판이 쓸데없이 무게만 차지하고 유지 보수가 힘들어요. 만일에 D판에 거쳐서 오는 케이블을 무슨 교환을 한다고 치면은 다 풀어야 돼요. 편하자고 밖으로 꺼내둔 건데 유지 보수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하드베이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은 D판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많이. 일단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조립. 나머지 이제 선 꼽는 거랑 모니터함 장착한 거는 제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호이! 그러고 보니까 이 수냉쿨러 여기 호스가 워터블록보다 위로 가면서 이쪽이 제일 끝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공기가 차가지고 제대로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블도 그렇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느낌 있는데? 이 케이블도 이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일단 뭐 다른 거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젠2 성능이야 제가 제 유튜브 가보시면 벤치마크 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것만 해볼게요. 온도. 지금 이 수냉이 온도를 잘 잡아주는지 그것만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펌프랑 팬이랑 그냥 아예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설정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일단은 돌려볼게요. 일단 뭐 크게 점수 문제없이 나오고 온도도 80도 초반이 나오는데, 이거는 장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온 자체가 낮아서 그럴 수가 있기는 해요.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사용해보면서 이거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다른 좀 상급 수냉 제품들 같은 경우는 USB로 꼽아가지고 펌프하고 팬 속도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저가형 수냉 같은 경우도 아예 펌프는 펌프 따로, 팬이면 팬 따로 아예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메인보드에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워터블럭에서 PWM 4핀 딱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팬이랑 워터블럭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개 다 연동이 돼서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사용법을 좀 더 터득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퍼포먼스 자체는 당장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은 드디어 게임 컴퓨터 세팅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 다크 히어로로 바꾸고 나서 최대한 오버클럭 땡긴 다음에 인텔 시스템 제가 쓰던 거랑 해가지고 딱 비교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면서 뭐 딱히 크게 문제 있었던 것도 없었고 깔끔하게 조립돼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컴퓨터 양쪽에 두 개 다 해가지고 바닥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만이죠? 한 6년? 7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인텔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인텔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능이 좋아서 쓰는 거죠. 라이젠 같은 경우도 1세대 프로토타입 수준에서도 좀 하위권 느낌, 2세대가 이제 프로토타입 느낌이었고 3세대가 조금 세미 완성형, 그리고 이제 4세대부터가 좀 완성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세대부터는 소켓도 바뀔 거고 한 몇 년 동안은 AMD 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은 21년 말에 나온다는 10나노 공정, 걔들 나와봐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